거기에 입점을 한 굉장히 유명한 맛집인데요. 한국인들한테 잘 알려져 있고요. 중국인들한테도 되게 잘 알려져 있어요. 제가 온 시간이 지금 8시 반이거든요. 8시 반인데도 줄이 길어가지고 지금 뭘 받았냐면요. 대기포를 받았어요.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있길래 이렇게 대기포까지 주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메뉴판까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오랜 시간 기다리다 여기 들어왔거든요. 한 30분 기다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단 들어왔으니까 맛집에 왔으면 뭘 먹어야 돼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 그래서 주문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제가 세 가지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여기요 음식 주문할게요 라는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我要点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我要点菜. 한 번 더. 我要点菜. 자, 그럼 종업원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저에게 추천해주세요 라는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 추천해주는 표현 조금 어렵거든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你们在这儿最拿手菜是什么? 와, 되게 길어요. 그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你们在这儿 最拿手菜是什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이랬는데 어려워해서 못하겠어요 하게 되면 짧게는 给我推荐一个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짧은 걸로 다시 한번 갈게요. 给我推荐一个. 한 번 더. 给我推荐一个.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럼 给我가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주세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 여기 밥을 먹으면서 휴지가 필요하거나 뭐 음료수가 필요하거나 할 때는 게이워 휴지, 게이워 음료수 이렇게만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자, 휴지는 우리가 주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저에게 휴지 하나 주세요 하면 게이워 주진, 게이워 주진 이렇게만 표현하시면 돼요. 자, 되셨나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일단 제가 메뉴판을 보고요, 음식을 한번 골라본 다음에 우리 직접 중국어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잠깐! 여러분, 우리 실전 들어가기 전에 방금 배운 표현 연습하고 가볼까요? 저는 주문할 거예요. 我要点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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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가게에서 제일 잘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你们这儿 最拿手菜是什么? 你们这儿最拿手菜是什么? 你们这儿最拿手菜是什么? 저에게 추천 하나 해주세요. 给我推荐一个.给我推荐一个.给我推荐一个.好, 좋아요. 그럼 귀를 쫑긋 세우고 함께 가봅시다. 이 강의를 정주행하고 싶다면 말하자.com으로 오세요.